죽었다 내일. 무슨 김장을 300포기나. 왜 그렇게 많이 담아? 회사 사람들까지 나눠준대잖아. 사람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지. 작정을 했어. 그걸 엄마 혼자 어떻게 다 담아. 사람을 따로 더 부르겠지. 불러봤자 나만 죽어나는 거야. 나만. 나 죽고 나면 회사 사람들한테 말해라. 당신이 먹는 이 김치 담그느라고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. 나도 일 끝나자마자 갈게. 힘내. 응? 우리에겐 곧 다가올 월급 있잖아. 그래. 내가 진짜 그놈의 월급만 아님 당장 때려치는데. 월급 때문에 참는다. 월급이 살렸어. 뭐야? 찢느라 까똑 지금 봤어요. 무슨 일이 있어요?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? 대박머리님, 어떻게 된 거예요? 그게요, 장율 오빠가, 장율 오빠가. 장율 오빠가 왜요? 여자친구 생겼대요. 어떡해요? 그래요? 어떻게 아셨어요? 오빠 운동화 바꿔주려고 갔더니 여자친구가 사줬다고. 장율 오빠도 남잔데 여자친구 생길 수 있죠. 장난쳐요? 오빠가 우리한테 그럴 순 없죠. 어떻게 우리한테 그래요? 여자친구라뇨. 음악 가는 사람이. 뭐 분명히 머리는 텅텅 비고 못생긴 오크년일 거야. 순진한 오빠 꼬드겨서 죽여버릴 거야. 네? 누굴요? 누구긴 누구예요? 그 오크년 내가 어떻게든 찾아내서 죽여버릴 거예요. 진정 좀 하세요. 내가 앞으로 상황 수시로 보고할 테니까 안졸리나 졸려님도 뭐 알아낼 수 있는 거 있으면 힘 좀 써봐요. 그냥 내가 진짜 가만두나 봐. 아내는 다 찼으니까 요 앞에다가 쌓아주세요. 예예. 근데 무슨 배추 이렇게 많이 사세요? 그러게 말이에요. 이 댁이 회사 운영하거든요. 직원들이랑 나눠 먹는다고. 아, 역시 김장은 나눠 먹는 맛이 있죠. 저 마지막 박스 갖고 오겠습니다. 아휴, 미어 터진다. 미어 터져. 아휴, 깜빡 잠들었네. 배추 왔나 봐요? 아, 예. 일단 다용도실에 안 들어가서 여기다가 쌓아놨는데. 이게 다 뭐예요? 세상에, 무슨 배추를 이렇게 많이? 아니, 사모님이 30박스 시키라고 그러셨잖아요. 내가 언제 30포기 시키라 그랬죠? 아니 어제 분명히 30개라고. 30개요. 30개 30포기. 네? 아 그럼. 아니 상식적으로 집에서 김장을 300포기나 한다는 게 말이 돼요? 아니 회사 사람들 나눠주신다고. 이사들한테 맛보라고 한 10포기 나눠주는 거지. 300포기나 집에서 김장을 어떻게 해요?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몰라요? 세상에. 아니 이 사람을 한번 물으라도 봤어야지. 이게 뭐예요? 어이없어 정말. 아니 그게 제가 박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. 여기다가 계산 좀 해주세요. 아, 진짜 미치겠다. 죄송한데요 이거 반품 안 되나요? 우리가 주문을 잘못했는데. 에? 아, 안 되죠. 이거 지방에서 올라온 건데 다시 내려가는 도중에 싹 다 시들어가지고 이거 상품으로 쓰다 못해요. 아 그래서 제가 계속 확인했잖아요. 어째 내가 이상하다 했어. 그래서 배추값이 얼마나 더 나왔는데? 270포기 더 산 거니까 60만 원 정도? 뭐? 60만 원? 헐, 진짜 대형 사고다. 반품도 안 된다는데 월급에서 까면 어떡하지? 에이 설마.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한 건데. 이 집 사람들 몰라서 그래? 미자가자 4개 주고 생생내는 사람들인데. 아, 미쳐버리겠다 진짜. 지아씨 기획안 다 쳤으면 좀 줄래? 네. 나 전화 끊어야 돼. 너무 걱정하지 마.